것도 있고. 이거가 이건가 보다. 이렇게 깨는 건가 보다. 알겠어. 알겠어. 이러면 좀 샵록이 좀 아까운데? 어, 많이 깎았어. 어, 크었어. 아, 또 출력 올리지 마, 제발. 출력. 너 출력 올리다 니가 터진다. 그치, 그럴 줄 알았어. 부작용이 있다, 이런 거는. 아, 추해. 어,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왜 저 또 뒤로 가 있냐, 또 하필. 출력 올리지 말래? 뒤로 가 있어요, 왜? 어우씨. 괴물 같아. 좋았어, 알겠어. 먼저 좀비가 됐는데요? 출력 올리면 한 방에 다 죽이나? 출력 올렸다 그랬는데 지금. 아주 빨리 올래? 좀 빨리 오실래요? 너무 천천히 오시는데? 아니 뭐야? 어디가? 뭐 하는 거지? 돌 앞에 쳤는데? 어? 뭐야, 범위 공격이야? 얼척 없는데? 범위 공격 따위야 뭐. 네, 끝났네 그럼. 결국 최후의 한 수가 그거밖에 없었구만. 자, 파워 없애고. 중력. 범위 공격이면 뭐 이쪽 타워랑 요거 앞에 타워거든요. 미디로 부실게요. 죽었어 너는. 죽었다고 복창하세요. 그리고 요거는 라르고가 있어요 뒤에 또. 일로와 일로와. 그 이거거든. 두 발 쏴야 되네. 아씨. 라르고로 하지 말고 이 린으로 쏠 걸. 아, 또 빗나갔어 또. 진짜. 도급병 하나 더 놨으면 좋겠는데 여기 앞에 있고 더 놓을 수가 없네요. 아, 알리시아가 뛰어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린으로 그냥. 인으로. 근데 왜 표시가 안 뜨지? 어? 왜 안 부서져? 장갑 타워는 또 부신 방법이 다른가? 아, 왜 이런 게 나오지? 장갑 타워? 라룩으로 때려야 될 것 같은데, 계속? 장갑이니까? 아까 장갑은 떴었거든요, 두 발이라고? 안 맞아서 그렇지. 아, 그렇네. 아, CP를 소모하게 했어, 나를. 괜히 쓸데없이. 한 발 더. 장갑이라고 권총으로 안 맞는 더러운 타워네요. 됐어. 오늘 엔딩을 위해서 오늘 달려보자. 끝났다. 너 이제 천둥 벌거숭이. 자, 유탄으로. 그렇지. 탄이 없는데 호모를 한번 치료해주면서 탄을 보충시켜주면. 수리도 해주고
포머는 범위 공격 있으니까 좀 뒤로 빠져야 돼. 오야 너무 빠지다 맞아 죽겠다. 조심해야겠네. 범위 공격에 호모 맞으면 짜증나거든요. 에델바이스로 마지막으로 일로와. 유탄 들어왔죠. 두발 일로와 씨. 그렇지. 다음 턴이 끝이다. 다음 턴이 끝이다. 알겠어. 감 잡았어. 이거 해봤자 범위 공격인데 한 방에 안 죽더라고요. 이 정도는 뭐 예 우습죠. 이 정도는 뭐. 안 죽었어. 한 명도 안 죽었어. 야 미천 다 드러났냐? 끝났냐? 잠깐만 포 요거는 타워니까 스나이퍼로, 요거는 네 라르고로 두 발. 미천 일어났네. 아씨 근데 미스가 난단 말이지. 아 큰일 났다. 없어 총알이 없어. 자 앞에 있는 애들 먼저 부수고 오기. 됐고 대전차병이 필요한데 자 우선 스나이퍼로 가운데 있는 거는 스나이퍼로 박살. 장갑은 그럼 전차로 부셔야겠네요. 전차로 엘리바이소로 좀 더 갈까? 두 발. 아, 씨, 두 발 너무 아깝다. 그럼 데미지 줄려면 어쩔 수 없네요. 쏴야겠네. 아, 미스나는 게 어딨냐? 쓰는 게 어딨냐. 아 피가 여기서 더 안 깎이네. 반 이상. 아씨 짜증나. 대전차병이 좀 있어야겠어요. 어? 애들에서 터지는 거 아니야? 수딜을 안 했더니 설마 터지겠어? 설마 에이 남겠지 좀. 아 좀 남았어. 오케이 발악을 하는구만. 제발. 아 여기 또 이거네. 장갑이네. 자 린으로 뒤에 부수고요. 아 이거 참. 거시기 하네요. 그러면은 쏘지 말고 포드를
포탈 던지면 되지 않을까? 자, 먼저 얘 수리해야겠어. 쏘지 말고요. 어우, 야, 아프다. 폭탄을 던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. 근데 엘레멘스가 좀 수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라르고르 타워가 안 맞는단 말이지. 한발, 아, 한발하고 조금 남는다는 게 좀 거시기하다. 하나 더 불러올 수 없나요? 아, 저건 초과야. 필요가 없는 게 그러면은 필요 없는 게 없는데. 자, 아이카로 그러면은 유격 내성 좋았어. 저기 수류탄으로 한번 부셔볼게요. 부서지나. 수류탄을 부서진다면 게임이 좀 쉬울 것 같은데. 민드그라저 있죠? 부서져라! 안 돼. 안 되네. 안 되네. 한 턴을 그냥 패스해야겠습니다. 아니면은 에델바이스로 때는 데까지 때려볼까? 어차피 패스하면 의미는 없는데. 아, 이게 왜 한 번에 안 부서지냐고, 씨. 아, 이거 너무하잖아. 네. 네, CP를 그냥 그러면은. 알리시아 뛰어가자. 이게 왜 안 돼?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? 안 들어가, 안 들어가. 얘 세이브 할게요, CP는. 대전차병이 많이 필요하네요. 뭐 이거 뭐 공격은 패턴은 단순. 오야, 한 발 끝났어. 와, 말도 안 돼. 이번에 또 왜 데미지가 한 방에 들어갔지? 아, 그 파워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파워, 공격 파워인가 보다. 자, 그러면은 브리핑부터 다시 할게요. 배치부터. 공격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. 아, 그럼 그냥 때릴 걸 그랬나? 아, 그냥 안 들어갈 것 같은데, 데미지 있으면. 근데 그 연결되어 있는 게 데미지이긴 한 것 같아요. 아, 다시 해보자. 그럼 이번에는 알리시아가 필요가 없는데. 알리시아 그래도 하나 넣고. 돌격병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. 로지. 린. 라르고. 헥터. 로지나까지 넣을까? 로지나, 호머, 마디나, 이렇게, 오케이. 마지막 보스 치고는 세지는 않는데, 조건이 좀 짜증나서. 오케이, 알겠어. 이번에 깰 수 있겠지.
떨어지는 블럭은 그냥 은폐하라는 의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 앞에 요 패턴은 쉽죠? 로지로 백설 내고 회피 불가. 오케이. 데미지를 초반에 좀 많이 줘야겠다. 그리고 링으로 일로와. 아싸, 무기 좋고. 자, 스나이퍼로 잡았고. 마이너 숨어주고. 됐어, 넌 이제 극딜이다. 자, 에델바이스. 이제 뭐가 데미지 들어가는지 알았으니까 넌 죽었네요. 뻥. 그리고 샴너그로드 유탄. 어? 유탄 안 닿나? 어씨, 이게 안 닿? 빵! 그렇지! 으악! 비명을 지르는구나.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, 알리시아의 그 포 있죠? 포가 그 뭐죠? 예, 수류탄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나 없나? 그게 궁금하거든요. 오우, 야야야! 린드그라저죠? 린드그라저. 이거 데미지 줄 수 있나? 줘라. 어, 데미지 들어간다. 들어가네, 데미지가. 그러면은, 아, 근데 지금 돌격병을 많이 안 내놔가지고 안전하게 그냥 애들바이스 때리는 것도 하나로. 야, 이제 아니까 데미지 초반에 진짜 많이 줬다. 변신, 이제 변신 상황이야? 변신 뒤로 가더라고요. 이제 방어가 안 된다는 상황인 것 같아서 쏘면 맞을 것 같은데. 근데 대신 이게 공격력이 되는 거지. 그죠? 아, 또 앞에 또 멀리가 있네. 짬넉으로 가서 한 대 더 때려야 돼. 씨, 버전 같은데. 아, 씨, 멀어. 어, 아, 안다. 기관총도. 아, 안다, 안다. 아이씨. 이, 안다. 안단다고. 에이. 내 CP. 에델바이스도 이동할 걸. 됐어, 여기까지 왔으니까 포를 금방. 아, 근데 이동하는 거 짜증나는데. 기다리는 게. 빨리 좀 올래. 아, 피가 좀 찼네 아까보다. 오케이, 오는 틈에 CP 하나 썼고. 샴넉으로 뛰고 있네요. 괜찮아, 괜찮아. 힘내, 샴목, 샴넉 힘내. 더 가까이 다가와라. 잡아주마.
일반적인 권총으로는 총알로는 데미지를 못 줘요. 기관총, 기관총이라든가. 야, 이제 이 패턴이 좀 짜증나는데, 왜냐면 장갑 타워가 두 개가 있고 타워가 두 개 있어요. 오케이, 그러면은 린이 뛰어가야겠네. 린이 뛰어가서 좌측에 있는 거 먼저 없애고, 피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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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라. 린 한 번 더. 여기 있으면 맞을 테니까 돌아 들어가. 그렇지, 린 잘한다. 뒤에서 세 발이면 좋았어. 어차피 일로 왔어야 돼. 이쪽으로 금면 HP 풀 아닌가? 포마 더 쓸 수 있는 건가? 그러네. 그러면 우리 얘한테만 슈트 한번 던져볼까요? 짜증나는데? 모자른데? 어우 씨, 안 들어가. 데미지 들어가네. 들어가네. 안 죽었어. 데미지 들어가네요. 오케이, 알겠어. 근데 이 타워가 공격력이죠, 그쵸? 맞죠, 제 말이. 방패가 날라갔으니까 데미지는 들어간단 말이죠. 타워를 없애야 돼, 타워를. 동료의 한 방이면 버프. 오, 한 발 더. 최대한 붙자. 이거 마저 부셔. 포텐셜 이중 데미지. 그렇지, 잘했다. 그러면 이제 끝났지. 애들바이스로 유탄 뻥. 총알이 없죠? 시합록으로 유탄 뻥 뻥. 아,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갔다. 그리고 알리시아, 알리시아로 인득을 하죠. 그렇지. 나 어디 숨어야 되나? 여기 숨자. 등잔 밑이 어둡다고. 사실 총알이 없죠. 그러면 호모를 한번 보충을 시켜주고, 포텐셜 동물 내성 필요 없는 거 보충 시켜주고. 갈 수 있으면 저기 샵너까지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. 오, 좋아. 여기 사각이다. 호모 내가 왔어. 샵농 내가 왔어. 샵농 내가 왔어. 고쳐줄게. 고쳐줄게. 힘을 내요, 샵농. 풀피 됐다. CP 또 남죠. 좋았어. 그러면은 애들바이스로 일로 와, 이씨. 이씨. 죽어! 다음 턴에 무시하고 때리면 죽일 수 있지 않을까? 때리지 말고. 샴동 로이네. 누가 죽었는데 지금? 꺄악 소리가 났는데요? 네, 린이 죽었네요. 괜찮아. 괜찮아요.
알리샤 로디나요? 빨리 올래? 어, 안, 아, 사각이라. 어, 샴넝 로이는구나. 아, 샴넝 터지겠다. 오, 안 터졌어. 버텼어. 좋았어. 잘한다. 일로 와. 어떻게 멀리 가냐? 짜증나게. 저까지 갔네요. 그러면은 저는 네, 요거를 우선 부시지 말고 알리시아로 데미지가 얼마큼 들어가나 한번 보겠습니다. 이부터에 죽일 수 있으면은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. 오케이. 윈드그라저로. 란드그라저로. 안 들어간다.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? 아, 뭐야, 이게 뭐야. 잠깐만. 장갑타워 하나. 요 스나이퍼 잡으면 되고. 오케이. 잡았고요. 요건 일반 타워고요. 요거는 장갑 타워거든요. 일반 타워는 알리시아가 아마 한 방에 못 죽일 텐데. 얘들 너무 많이 데려왔었나? 자, 헥터 가자. 헥터. 헥터가 가서, 아씨, 또 금속의 실험 터졌네. 디버프, 안 돼. 제발. 제발, 나 좀 살려줘. 헥터, 헥터. 이거 좀 맞출래? 아, 세 발이야. 괜찮아. 이 정도 데미지면은, 라르고는 한 방이면 될 것 같은데요. 라르고, 라르고. 라르고로 한 방이면. 한 방이면. 그렇지. 잘했다. 여기 또 하나 있는 거는 700 데미지. 스나이퍼로 1100도 한 번에 없앴는데. 알리샤로 안 되나 이게? 알리샤로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. 다섯 발 되네. 됐네. 아씨, 이거 쏠 걸. 됐어요. 숨자. 숨어 숨어 숨어. 자, 지금을 부시려면은 샴록 수리해줘야 되고 에델바이스도 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. 포머로 샴록을 먼저 수리. 난 이리로 숨어있어야지. 샴록으로 갑시다. 피가 없지만. 쓰고 일로와 일로와. 나 유탄을 먹어라. 죽어라. 일단 데미지가 시원찮어. 자, 에델바이스로 저까지 갈 수 있나? 아, 갈 수 있겠다. 갈 수 있겠어. 갈 수 있겠어. 야, 근데 조금 걸렸어. 잠깐만, 잘 움직여야 돼. 잠깐만, 좌회전. 됐어.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. 유탄 먹어라 먹어라. 한 방 더. 한 번 더 쏘면 끝. 제발 끝나라. 지겨운 놈아. 엔딩 보자.
엔딩 가자. 한 발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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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이지. 에이. A등급. 끝날 때 A등급.